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까지 우리 우분투에다가 아파치 서버를 설치하고 거기다 버추얼 호스팅을 해봤죠. 여기에 이렇게 웹 기반 서비스들을 설치해보고 또 사용해보는 실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시간으로 우리 렉처 공사에는 제가 해보고 싶은 게 워드프레스, 위키, 그 다음에 웹민 이런 것들을 설치해보고요. 그 다음 렉처 05에서는 Git 서버를 설치하는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 이전 강의들을 당연히 조금씩 알고 계셔야 오늘 수업을 따라오실 수가 있겠어요. 일단 워드프레스란 무엇인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워드프레스는 오픈소스 그 정확히 말하면 저작물 관리 시스템. 저작물 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떤 컨텐츠들을 이렇게 쭉 만들었어요. 웹으로 어떤 컨텐츠를 만들었어요. 그 페이지가 뭐 텍스트 페이지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거기에 저작물과 그 다음에 거기에 올라가는 장식들이 있겠죠.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장식을 조금 디자인을 바꿀 때마다 저작물에 대한 HTML 페이지들을 다 바꿔야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편리하게 관리할 수 없을까 생각하다가 그 디자인과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내용들 컨텐츠들과 분리해 놓고 디자인이 변경될 때마다 컨텐츠들을 이렇게 자동으로 디자인을 바꿔주는 기능들을 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컨텐츠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이것의 장점들은 뭐냐면 결국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저작물 관리에 맞는 디자인이 여러 포맷에 맞춰서 다이나믹하게 바뀔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모바일 폰에서 볼 때는 이 디자인으로 보여주고 화면이 큰 데스크탑에서 볼 때는 이런 디자인으로 바꾸고 싶다 이런 것들도 이 저작물 관리 시스템이 알아서 해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로 텍스트 기반의 텍스트하고 이미지 기반의 홈페이지를 만들 때 이 워드프레스가 널리 사용됩니다. 제가 위키에서 가져온 자료인데 위키 자료를 보면 42%가 웹사이트의 42%가 이 워드프레스를 쓴대요. 그리고 단순히 이미지나 텍스트를 쓰는 웹페이지뿐만 아니라 뭐 3D나 무슨 동영상이라든지 다양한 모듈들을 넣어가지고 다양한 콘텐츠를 서비스하는데도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워드프레스를 설치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스타 가이드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분투 자체의 워드프레스 인스톨레이션 가이드도 있고요. 워드프레스 자체에서 준 인스톨 가이드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말로 되어 있는 워드프레스 인스톨 가이드도 있어요. 잠시 볼게요. 네, 보시면 상당히 상세하게 뭔가 나와져 있어요. 나와져 있고 내용들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어떤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하고 어떤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하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이게 제일 짧은 한글 문서인데요. 첫 번째는 호스팅이 필요하다. 웹서버가 필요하다. 우린 지금 우분투에 아파치를 설치한 상태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대요. 그리고 PHP가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PHP 버전이 조금 높은 게 필요하고요. 새 버전일수록 PHP 버전이 높은 게 설치하고 또는 MySQL 또는 MariaDB 우리는 MariaDB를 설치했었죠. 필요하다. 그리고 도메인 주소 그러니까 워드프레스로 갈 수 있는 도메인 주소가 필요하다는데 우리는 도메인 주소는 따로 없으니까 그냥 어떤 디렉토리에 설치하는 걸 해볼게요. 설치 절차는 이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MySQL 그러니까 MariaDB에 DB 이름, DB 이용자, DB 패스워드가 필요하대요. 그리고 워드프레스를 다운로드 받고 워드프레스 압축을 필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과정을 제가 웹페이지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것 말고 제가 생각하는 이게 굉장히 편리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워드프레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해 미리 시스템 설치되어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고스트 스크립트도 있고 PHP도 있고 좀 여기 이제 MySQL 서버라고 하는 게 필요한데 MySQL 서버가 대신에 MariaDB 서버를 설치해도 됩니다. 그리고 PHP, INTL 요게
PHP를 이전에 설치할 때 이게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 명령을 통해서 미리 필요한 부분들을 다 설치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요것들 미리 설치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보시면 여기 MariaDB가 사용되고 PHP로 작성되었다고 했으니까 PHP와 MySQL이 반드시 필요한 소프트웨어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PHP 마이어드민 가지고 SQL 서버를 관리를 할 수가 있었죠. 왜냐면 아까 준비해야 되는 사항이 뭐가 있었냐면 워드프레스를 위한 DB와 DB 유저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PHP 마이어드민을 가지고 설정을 하면 굉장히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써보시면 알겠지만 PHP 마이어드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거나 이런 게안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PHP 마이어드민에다가 권한을 좀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권한을 주는 작업들을 이제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여러분들 지금까지 왔던 설치했던 우분투 시스템에 PHP 마이어드민을 설치했었죠. 그래서 들어가서 로컬호스트에 PHP 마이어드민에 들어가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PHP 마이어드민의 패스워드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죠. 그러면 고 하고요. 고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요.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를 눌렀을 때 여기 크리에이트 데이터베이스하고 돼 있는데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당신은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하고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하고 나올 때는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루트를 로그인하거나 이 PHP 마이어드민에다가 권한을 줘서 데이터베이스 관리하는 것이 이제 쉬운데 쉽게 됐는데 최근에는 이 보안 문제 때문에 보안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 보안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보안 권한을 루트를 로그인하지 못하도록 해놓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해주는 게 좋은 게 PHP 여러분들 지금 이 PHP 마이어드민이 여러분들 이제 버추얼 머신에 깔려 있을 때는 보안상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그렇죠? 그럴 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PHP 마이어드민을 루트 퍼미션 갖도록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수도 수 하고요. 저는 수두를 매번 쓰는 게 싫어서 그렇게 썼죠. 그다음에 MySQL 그다음에 -u 루트 함자. 그러면 이제 루트 패스워드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도어로 해갖고 슈퍼 유저가 되면 MySQL -u 루트 해도 패스워드 물어보지 않고 바로 루트가 됩니다. 첫 번째 방식은 이런 겁니다. 명령을 복사해서 좀더 페이스트 할게요. 여러분들 유튜브에 제가 노트에 이거를 노트에다 써놓도록 할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 명령이 grant all privileges on 하고요. start.start to php admin localhost with grant option까지 켜서 이렇게 넣었어요. 요 명령을 치시고 나면 그리고 나서 이 권한을 모든 권한을 PHP 마이어드민한테 주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게 작동하도록 플러시를 합니다. 플러시를 한다는 거는 이제 플러시 프리빌리지스 하면은 이제 지금 에러 없이 쿼리가 OK가 됐죠. 이렇게 되고 나면 다시 한번 닫았다가 로그인 해보면 네, 이 완전히 프리빌리지가 여러분들도 다시 해보시면 로컬호스트에 PHP 마이어드민에 들어가 보시면 네. 만약에 아까는 로그인했을 때 아까 여기에 그 데이터베이스를 눌렀을 때 여기 뭐 프리빌리지가 없습니다라고 나왔던 사람들이 이제 없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아까는 없었던 유저 어카운트라고 하는 것도 이제 생겨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grant super all privilege 하고 비슷한 건데요. super는 super user quality 저기 옵션까지 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super user 옵션까지 다 주게 되면 사실은 all privilege보다 더 권한이 더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어떤 유저를 딜리트 한다든지 데이터베이스 삭제한다는 것이 다 가능합니다. 뭐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때 주의해야 될건 당연히 보안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그랜트 옵션이 들어가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보시면 여기 유저 카운트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그랜트가 yes, PHP 마이 어드민이 yes가 됩니다. 이 그랜트 옵션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루트가 PHP 마이 어드민한테 그랜트 옵션을 켜주면 PHP 마이 어드민이 내가 DB나 유저를 만들었을 때 어떤 유저한테 그런 권한, 내가 갖고 있는 권한을 다른 유저한테 넘겨줄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만드냐? 터미널 명령에서 with grant option 요걸 켰었죠. with grant option 요걸 켜면 요 grant option이라는 걸 켜게 되면 이렇게 내가 줬던 어떤 권한을 다른 사람한테도 줄수 있는 권한을 요 PHP my admin이 갖게 됩니다. 알겠죠? 요렇게 되는 상태가 굉장히 이제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워드프레스를 위한 데이터베이스와 유저 어카운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봤던 세 개의 워드프레스 설치한 링크 중에 어떤 거는 이 MySQL 명령으로 유저 어카운트를 만들고 뭐 하는 것들이 다 나와 있는데요. 저는 PHP MyAdmin을 쓰는 걸 권하고 싶습니다. 당연히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유저 어카운트에 가서 새로운 유저 어카운트를 만듭니다. 만들고요. 이때 유저네임을 저는 워드프레스가 좀 기니까 WP라고 할게요. 그다음에 호스트네임은 로컬에서 들어온 것만 쓸수 있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바깥에서 들어왔을 때는 네, 이 워드프레스를 로그인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패스워드는 여러분들 제가 그냥 알기 쉽게 12345678910 이렇게 넣을게요. 그 다음에 12345678910 이렇게 넣을게요. 여기 익스트림이 위크 하고 나오죠. 그 다음에 뭐 다른 거는 특별히 다른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create for user account.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 되냐면 same 유저네임하고 똑같은 것에 grant privilege를 넣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까요? 하고 나오는 이게 굉장히 기능이 편리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넣고요. 요것도 넣고요. 그죠? 네. 그리고 나서 요두 개만 넣은 상태에서 네. 고를 합니다. 고를 해요. 고 하면 네. 뭐 아까 WP 123456789 이거 넣은 거를 세이브 할까요? 물어보는데 네. 전돈 세이브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 유저가 됐답니다. 그리고 뉴 유저가 크리에이트 됐고 데이터베이스도 만들었고. 그러니까 아까 설명에 나오는 웹페이지 설명에 나온 DB를 만듭니다. 이것이 요런 명령이에요.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WP라고 하는 유저와 WP 패스워드는 123456789 0이다 라고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이제 퀵타임 이거는 이제 SQL 끝났고요. 그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네. 그다음에 해야 될 일은 워드프레스를 이제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워드프레스를 어디로 가져왔냐면 SRV에 www로 가져왔는데 저희는 이리 가져오지 않고 다른 디렉토리로 가져올 거예요. 네, 어디로 가져올 거냐면 여기로 가져올 겁니다. 밤에 www.html. 여러분들 먼저 결정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요거는 조금 이따 나오니까 보통 이제 고 다른 설명에서는 이렇게 설명하는데 넘어가서 두 가지 하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 워드프레스를 어떻게 쓸까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버추얼 호스팅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아, 내가 버추얼 호스팅으로 IP 어드레스 어떤 IP 어드레스 들어왔을 때는 여기 또는 어떤 포트 들어왔을 때는 여기 뭐 이런 것들을 설정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워드프레스를 써야지라고 설정할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는요. 아니 그냥 그러지 말고 나는 내 도메인이 이렇게 있는데 그냥 이렇게 디렉토리하고 워드프레스라고 하는 디렉토리 들어오면 워드프레스를 쓰게 만들었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워드프레스 쓸 때마다 이렇게 워드프레스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써줘야 되니까 URL에 그게 불편하다면 버추얼 호스팅을 만들어도 좋겠죠.
버추얼 호스팅 만드는 방법은 이전에 버추얼 호스팅 만드는 방법 이제 요 설명을 따라가서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저는 그냥 디렉토리에다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디렉토리에다 만들기 위해서 HTML로 가서 요거를 카피 워드프레스를 다운로드 받고 거기다 풀고 그 다음에 그거에 이름 변경을 하고요. 이름 변경을 한 다음에 그 파일들의 오너를 바꿔줄 겁니다. 요거는 실제로 실습을 하면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해보시면 금방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우리 웹 컨텐츠가 있는 그 웹 컨텐츠가 있는 디렉토리로 가볼게요. cd 바 밑에 따따따 밑에 html이었어요. 네, 여기다가 저희가 지금 index.html은 아주 간단한 메시지밖에 없었는데 여기다가 워드프레스 디렉토리를 만들고 워드프레스를 다운로드 받고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워드프레스를 다운로드 받을게요. 워드프레스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네, 이렇게 합니다. wget http://wordpress.org/latest.tar.gz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가장 최신 버전의 워드프레스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이 tar 파일을 풀어볼게요. tar 여기 gz로 끝난 것은 z를 맨 앞에 써주고 tar 푸는 방법은 xvf죠. 그 다음에 파일네임을 쳐줍니다. latest.tar.gz 이렇게 미안합니다. xvf죠. 네. 그랬더니 워드프레스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쫙 풀었어요. 그쵸? 네. 보시면 워드프레스 디렉토리에 파일들을 쫙 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타르 파일은 필요 없겠죠? 지워버리겠습니다. latest.tar 파일을 지워버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사실은 지금 현재 index.html도 마찬가지고 이런 모든 디렉토리들이 전부 루트 유저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보안상으로 안전하지도 않고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저는 여기에 버추얼 호스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놓은 이것들이 있죠. 이것들을 전부 다 바꾸려고 그래요. 한 번에. 만약에 나는 이건 바꾸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제 원하는 디렉토리에서 하시면 됩니다. change owner예요. change owner 하고 여러분들 아파치를 설치하면 자동으로 새로운 유저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vietc host 패스워드에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쭉 내려가 보시면 아파치를 설치하고 나면 www.data라고 하는 유저를 만들어요. 그리고 www.data라고 하는 사실 그룹도 만듭니다. 그래서 이 www.data가 뭐냐면 이 웹 컨텐츠의 데이터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로 해주면 좋겠다고 하는 유저예요. 그래서 웹 컨텐츠들은 전부 이렇게 www.data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change owner www.-data였죠. 콜론 그룹은 www.- 똑같이 데이터고요. 여기 있는 건 모두 다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 디렉토리의 소유자만 바뀝니다. 그 속 디렉토리까지 다 바꾸고 싶으면 -r 해갖고 r 옵션을 넣어서 속의 디렉토리까지 다 바꿔라 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r이 아니라 대문자리인가 봅니다. 대문자리로 바꿔보겠습니다. 네, 대문자리로 바꿔서 다 바뀌었어요. s-al 해보시면 여기 약간 루트였는데 루트 그 파일하고 모든 유저나 그룹이 전부 따따따 데이터로 바뀌었죠. 그럼 cd html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워드프레스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있죠. 워드프레스. 네. 이렇게 했으니까 만약에 나는 워드프레스 디렉토리를 쓰다 보니까 이거를 버추얼 호스팅 하고 싶어. 그러면 아까 위에 있는 이런 버추얼 호스팅 디렉토리로 이 워드프레스를 확 옮겨 놓으면 됩니다. 워드프레스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을 일로 옮겨 놓으면 쉽게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워드프레스가 다 된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다른 복잡한 설치 과정을 설명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복잡한 과정을 하지 말고요. 그냥 여기서 탭을 열어서 로컬호스트에 워드프레스 디렉토리로 들어가 봅니다. 그래갖고 엔터 치시면 자동으로
워드프레스의 워드프레스 어드민 셋업 컨피그 파일로 들어가게 됩니다. 좋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시면 나는 이제 한국말로 우리말로 쓰고 싶어. 그러면 이제 한국어가 있습니다. 한국어를 선택하시고요. 계속 이걸 알아야 된답니다. 데이터베이스 이름, 사용자명, 비밀번호,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호스트가 있어야 된대요. 오케이.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면 시작합니다고요. 데이터베이스 이름이 워드프레스가 아니라 우리는 WP라고 했어요. 사용자명도 WP였고요. 비밀번호는 123456789 0이었어요. 호스트는 로컬호스트로 썼고 테이블 접두어. 네. 만약에 이 사람이 뭐 이런 거뭐 여러 개 써야 되나 본데 이거는 WP 언더바로 그냥 저는 내버려 두겠습니다. 그리고 제출해요. 그럼 설치를 실행합니다. 그러면 설치 실행 누르면 설치를 다 합니다. 그러면 이제 워드프레스 5분 설치 절차 오신 거 환영합니다 하고 사이트 제목은 뭐라고 할까요? 환영리에 워드프레스라고 할게요. 사용자명은 저는 뭐라고 만들 거냐면 네 똑같이 WP 유저라고 만들게요. 그리고 비밀번호는 그냥 123456789 0이라고 할게요. 약한 비밀번호 사용 확인. 난 약한 비밀번호에서 그냥 쓸래요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로그인이 중요하대요. 그래서 이거는 DB 사용자하고 다른 겁니다. 이제 워드프레스 사용자를 만든 거예요. 워드프레스 유저라고.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 제 이메일 주소를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색 엔진이 이 사이트를 검색하는 걸 차단. 만약에 검색 엔진이 자주 이내 워드프레스를 검색하는 걸 허용하고 싶으면 냅두면 되고요. 차단하고 싶으면 차단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워드프레스 설치할게요. 그럼 WP 유저 1239 이게 세이브 할 거냐? 전 세이브 하겠습니다. 그러면 워드프레스가 설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을. 그럼 로그인 합니다. 네, 그러면 저는 워드프레스 유저에 네, 기억하기 눌러가지고 로그인 해볼게요. 그러면 워드프레스가 자동으로 네,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워드프레스를 사용할 수가 있게 돼요. 이거는 뭐냐면 알림판인데 뭐 일단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트 건강상 사이트에 대한 정보가 아직 없대요. 환스 워드프레스 사이트를 들어가 볼게요. 이건 현재 내 홈페이지가 만들어졌는데 즉 자기가 그냥 샘플 페이지를 하나 만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디자인을 바꾸고 싶다든지 예를 들면 이게 예제 페이지니까 예제 페이지를 딴 걸로 바꾸고 싶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여기 먼저 사이트 편집을 하는 겁니다. 사이트 편집해서 뭐 자기 사이트를 만드는 거예요. 내 사이트는 여기 환스 워드프레스라고 돼 있는데 이걸 딴 이름으로 고치고 싶다든지 또는 안녕하세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들을 메시지를 쓰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쓰고 싶은 걸 여기다 쓰면 이게 사실은 컨텐츠 관리 툴이기 때문에 블로그 작성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블로그 작성하듯이 페이지를 쭉 만들면 여러분들 간단한 홈페이지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워드프레스를 사용하는 방법을 다 설명해 드리면 좋겠지만 뭐 저도 잘 워드프레스를 잘 쓰지 못하고요. 워드프레스를 사용해서 사이트 만들기에 관련된 컨텐츠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자료들 찾아보시면서 워드프레스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네, 워드프레스 설치했으니까 워드프레스 가지고 다양한 워드프레스 웹페이지를 만드는 작업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